있겠지만 그래서 4월 20일에 첫 눈이 나와서 자라기 시작하면 5월 초순부터는 골라주기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그때는 우리 그 나무들이 눈이 몇 개씩 없잖아요. 나오는 것이 숫자를 극히 줄여놨기 때문에 몇 개가 안 나오는데 그 중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밀생돼서 나오는 것들은 다 손으로 톡톡 건드리면 다 따져요. 뭐 하나 정리해서 따는데 1분 안에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 소홀히 하지 마십사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나무 전체가 피라미드식으로 밑에까지는 왕성하게 하고 위로 올라갈수록 세력을 약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피라미드식으로 해야 고루 태양이 들고 바람이 불어서 통풍이 되고 열매가 결실이 좋게 되죠. 그런 작업들을 4월 하순, 뭐 5월 초순 그때서부터 6월 말까지 계속하게 돼요. 그게 이제 뭐 그렇게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많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5월 중순 초순 되면은 나무들이 다 막 한 하루에 2cm, 3cm씩 막 커 나오니까 그것을 사이사이에 가까이 심은 사람은 더 가까이 잘라주고 먼 사람은 조금 멀게 잘라주고 그래서 외형을 갖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가 언제라고 딱 잘라서 몇 월 며칠 날 무슨 작업을 해라는 아니에요. 꽃은 언제 펴요? 빠른 사람은 6월 10일 5일경에 피기 시작해요. 그러나 대개 6월 초에 피기 시작해서 6월 중순부터 마구 피기 시작합니다. 6월 중순에 한번 크게 피고요. 그 다음에 6월 말에 한번 크게 피고요. 그 다음에 7월 초에 한번 크게 피고요. 그렇게 해서 3차에 걸쳐서 꽃이 무리져 펴요. 무리져 피되 사이사이는 매일 핍니다. 매일 펴요. 그래서 언제까지 피냐? 8월 초까지 펴요. 7월 중순, 6월 중순 하순서부터 7월 중순까지 피는 꽃에서 연 열매가 가장 우수하고 좋습니다. 너무 일찍 연 것은 크면서 자연낙과 되는 경우가 많고 빈과나 쭈글쭈글한 것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일찍 꽃이 피게 하지 않는 것도 어떻게 보면 큰 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거는 그렇게 쉽게 조정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7월 초 중순부터 7월 말까지 피는 꽃을 가장 중요시해서 결과하게 하십시오. 그렇다고 8월 초에 피는 꽃에서 여름 열매를 적과를 해줄까 따줄까 그런 걱정을 하지 마세요. 그냥 놔두세요. 그냥 놔두셔도 그것도 10월 말 11월 초면 다 익습니다. 그때는 알은 조금 작아도 맛이 굉장히 좋고 그때는 또 가격이 굉장히 상승해요. 우리 대추를 따서 팔아보면 9월 말경에 어쩌다 조금씩 있거든요. 그때는 3만 원 정도, 3만 5천 원에서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10월 10일 되면 아주 정점으로 내려와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일시에. 그럼 며칠이야? 한 열흘 차이에 아주 수직으로 가격이 떨어져요. 그러고 다시 수직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돼. 3만원 쭉 내려와서 8천원까지 내려갔어. 작년에. 그러고 다시 3만원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3만원에서 더 이상 끌고 가면 3만원은 받겠는데 끌고 갈 재간이 없어. 나무에서는 안 돼. 그럼 따서 보관을 해야 되는데 보관을 하기에는 너무 비용이 많이 들더라고요. 일반 우리 그 냉장고에서 하시면 어떤 보고서에는 다른 거 없어요. 뭐 다 누구의 기술도 더 발표된 게 없어. 일반 냉장고에선 경북대학 농대에서 발표한 논문 하나가 유일한데 그게 그거예요. 비닐이 폭이 4, 50cm 길이가 5, 60cm 되는 비닐에
0.5cm의 구멍의 크기가 0.5cm, 5mm, 조그만 구멍을 10cm 간격으로 뚫고, 배추를 적당히 넣어서 칸칸이 쌓아놓고 견디면 25일 내지 30일 견딘다가 논문에 닿아요. 그럼 다른 사람이 연구한 거 다 맞을 필요 없어.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해보면 일반 우리 창구가 있잖아요. 3평짜리, 5평짜리. 거기다가 지금 내가 얘기한 대로 비닐에다 구멍을 내서 꽉 채우지 말고 좀 너스근히 넣어서 너무 포개지 말고 칸을 매서 실온 거치 올려놓으면 실제로 여러분도 20일, 25일 다 견뎌요. 그런데 내놓으면 급속히 또 그 맛이 2, 3일밖에 또 견디지 못해. 그것은 우리 대추뿐만 아니라 모든 게 그래. 사과가 여러분이 요새 사서 잡수면 어느 날은 맛있고 어느 날은 맛없어. 벌크로 이렇게 뭐 10개에 10,000원 판대든지 뭐 하나에 3,000원짜리 사서 먹어봐도 오늘 사 먹는 건 맛있는데 어느 날 사 먹으면 맛없는 건 매장에서 4, 5일 지나면 맛이 없어. 예냉을 했거나 냉장을 했다가 나온 거는 빠른 시간 안에 먹지 않으면 맛이 떨어지는 건 어느 과일이고 어느 생선이고 어느 거고 다 음식은 마찬가지야. 그래서 우리의 숙제가 이것을 장기 보관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어마어마하게 큰 숙제인데 잘 안 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CA 저장이라는 것을 뭐 이미 유럽에선 뭐 30년, 40년 전부터 쓰고 있는 방법이고 우리나라에서도 다들 쓰고 있는 방법인데 이것을 뭐 창고화해서 이렇게 농민들한테 보조사업이라고 할까 나눠주기 시작한 게 불과 1, 2년 전밖에, 2, 3년 전밖에 안 돼요. 그 CA 저장고가 저장고를 우리 일반 저장고는 뭐 50평, 100평짜리 다 저어도 똑같은 온도로 잘 견디잖아. 사과 같은 거 다 그렇게 해서 견디는데 CA 저장고는 크면은 단점이 있어요. 한꺼번에 물건을 넣어서 열면 그날 다 소비해야지 돼. 그 안에 10톤이 들었으면 그걸 다시 닫고 다시 하면 보관이 안 돼. 그리고 CA 저장이 되는 게 뭐냐면 질소 저장이에요. 여러분이 과자를 사 먹으면 과자 봉지가 빵빵하죠. 그런데 뜯으면 안에 과일은 과자님만큼 그 질소만 넣은 거야. 산소를 다 빼버리고 질소만 넣어가지고 호흡을 못하게 하는 거지. 모든 것들에 죽은 사체든 뭐 살아있는 생체든 호흡을 못하게. 산소가 없으면 산화가 되질 않고 호흡을 못하니까 변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걸 이용해서 질소 저장고를 하는데 그게 비싸더라고. 30평 하는데 뭐 1억 3천인지 5천인지 그렇대. 그렇게 해서 여기 청양에는 백세 만세라는 그 영농조합법인에서 그것을 하나 시범사업으로 해서 해놨는데 그것이 한 60일 정도 견디고 70일 만에 꺼내보니까 좀 좋지 않다라는 성적이 작년 재작년부터 발표를 하고 뭐 각 기관에서 와서 뭐 교수들이랑 다 해서 결론이 그렇습니다. 한 60일 내지 70일 저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저장이라는 것은 힘든 것으로 보시자 그런 얘기야. 너무 애써서 저장하려고 했을 게 아니라 조금 늦게 생산하고 조금 일찍 생산하자 하는 것이 길인 것 같아요. 대답인 것 같아. 근데 일찍 열게 하는 방법은 없어요. 일찍 있게 하는 방법은. 왜냐하면 우리 대추는요, 다른 과일은 전부 배, 복숭아, 사과, 포도 다 할 것 없이 하우스에 들어가면 일찍 나옵니다. 블루베리도 그렇고요. 블루베리가 뭐 이제 3월, 4월이면 나오죠. 4월에, 3월 말에 나오면, 다음 달 말에 나오면 블루베리 1kg에 10만원이 넘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진짜 그래요. 10만원, 14만원 그래요.
5월 달에 4월 말에 복숭아가 나오면 10개, 12개 들은 거 하나가 12만원, 13만원 그래. 하나에 10,000원씩이야. 복숭아 하나에. 그렇게 조생으로 생산하면 비싸고 좋은 것은 아는데, 그렇게 하려니까 하우스를 짓고 불을 떼고 온도를 높이니까 되더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 대추는 아무리 빨리 열을 올려서 꽃눈을 피게 하고 4월 달에 꽃이 펴서 그러면 100일이면 100일 후에 익어야 될 텐데, 우리 대추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대추의 단점이 그거예요. 이거는 천황대추뿐만 아니고 다른 대추도 생리적으로 그렇다, 그런 얘기. 또 언제 있냐? 온도가 내려가야지 꼭 있고, 그 다음에 햇빛이 짧아야 익어요. 그러니 언제야? 그게 10월 초, 11월 초까지 한 달간이야. 그래서 국화가 그때 꽃이 피는 거예요. 그런 식물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우리 천황대추도 그 식물에 햇빛이 단조돼야 되고 짧아져야 되고 기온이 내려가야 돼서, 그걸 하려면 삼중으로 해서 뭐 우리가 여기 하우스 삼중으로 해서 해보고 있는데 잘 안 돼서, 더 우리보다 좋은 시설에서 좀 다른 분들이 지금 연습도 하고 있고 그런데, 그것이 잘 성공하려면 햇빛을 7월부터 8시에 해가 진 다음에 6시부터 차단을 시키고 차광망으로, 그 다음에 8월 달에는 그보다 더 1시간 땡겨서 5시부터 하고, 안에는 에어컨을 튼다든지 위에 수막을 해서 그 하우스 온도를 내려준다든지 어떤 일을 해야 날이 추워지고 햇빛이 짧다고 지가 느끼면 익게 만드는 걸 인위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거 잘 안 돼요. 여러분도 저와 함께 다 같이 공부해서 그거 성공하면 대단히 좋은 거를 수 있을 겁니다. 그것도 계속 연구해 나갈 것이고요. 또 품종에서도 좀 그런 것을 자꾸 개발해서 해나가면 좋을 듯 합니다. 오늘 지금 여기서 보시는 이 나무들은 굉장히 가까이 심었어요. 그리고 전지도 너무 쉽게 해놨습니다. 작년에도 이렇게 해서 땄고요. 올해도 이제 이렇게 해서 따봐서 이것이 더 쉬우고 괜찮다면 이쪽으로 가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해서 시험적으로 올 내년까지 하고, 저쪽에 큰 나무 7년생인데도 저것도 가감옥에 더 잘라버렸습니다. 위에 이만큼 한 40cm를 1m 50, 60이었었는데 지금 1m 20으로 다 똑같이 잘라버렸어요. 간혹 어떤 재배인은 제가 지도하신 분들도 나름대로 자기 생각들이 있어서 더 짧게 자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1m도 자르고 60cm도 자르는데, 60cm에 잘라도 1년에 3m 크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건 다만 1년생 가지와 똑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너무 60cm쯤에서 끊으면 어떤 역할을, 어떤 단점이 있냐 하면 1m 미만 끊으시면 이런 단점이 있어요. 1m면 여기쯤 되거든요. 이 허리 높이, 그리고 가슴 높이가 1m 20이고요. 턱이 1m 50이고 이 키가 1m 70이고 그래요. 사람 구조로 봐서. 그러면 1m면 허리 밑으로 자른 경우는 다 세 가지가 나와서 열게 되면 땅에 끌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위에서 끈으로 잡아 매야지. 이거는 이중일이더라. 나 그렇게는 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말려요. 그렇게는 하지 마라. 1m 50은 되는 것이 좋더라. 1m 50은 우리 턱이에요. 아니면 조금 더 낮추고 묻히고 1m 20까지, 가슴 높이까지 낮춰라. 그러면 그것은 열어서 밑으로 떨어지는데, 다만 밑에서부터 지하고 맨 밑에 있는 가지는 1m 아래 건 다 버려라. 1m 아래 것은 다 버리고 1m 20에 4개를 두든지 1m 50에 4개를 두든지 해라, 그런 얘기예요. 1m 50에 두든 1m 20에 두든 거기서 나오는 건
열과지가 아무리 길어도 1m 이상 안 내려가니까 열매가 땅에 안 걸리더라고요. 그렇게들 하시는 것이 지금으로 봐서는 표준인 것 같고, 지금으로 봐서 제일 일거리가 짓고 하기 쉬운 노동력 절감 방법이라고 저는 그 발표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따라서 하시면 어려움 없이 잘 될 겁니다. 지금 당장 하셔야 할 것은 전지하고 지금 이 토양에 줄 것들 다 주고 나서 멀칭하면 이제 한 달 동안은 또 쉬어도 돼요. 할 게 없어요. 풀도 안 나죠? 다만 물을 한 번씩 주시는 게 좋습니다. 물 주기에 대해서 여러분은 다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아주 중요한 거니까 머리에 새겨두도록 하십시오. 물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물은 땅 속에 적당한 양을 보유하게 해주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노지에서는 좀 다르지만 하우스에서는 겨울에 한 방울의 비도 눈도 습기를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들 스스로가. 그런데 하우스 안에서 나무들은 영상 10도만 되면 뿌리는 다 움직여요. 지상은 15도 평균 돼서 잎이 발아되고 성장이 시작되지만 지하에 있는 뿌리는 10도 이상이면 이미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다 그러는. 그런데 지상에서 먹을 식구들이 없으니까 소량만 품고 있으면 돼요. 소량만. 근데 그거마저 고갈되면 나무들이 죽지는 않지만 스트레스를 받아요. 나무가요, 땅 속에서 뿌리가 매년 썩는다? 그냥 그대로 큰다? 어떤 게 정답이야? 뿌리는 생존 땅에서 썩지 않고 계속 큰다? 나무 잎은 평생 큰다? 나무 잎이 떨어져서 새갈이 하죠. 뿌리는? 뿌리도 마찬가지예요. 뿌리도 미근들은 다 소멸되고 땅 속에서 다 자연으로 도로 돌아갑니다. 만약 그게 돌아가지 않고 계속 뿌리가 발전한다면 땅 속은 뿌리 때문에 흙이 다 부풀어 나거나 될 거예요. 자연적으로 소멸되고 생산되고 생존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을 꼭 주셔야 된다 그런 거죠. 그래서 1월부터 따져봅시다. 1월 달에는 외부에서 하나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근데 노지에선 1월에도 진눈깨비도 오고 허다못해 겨울비라도 조금이라도 오고 눈이 꼭 오고 어떤 형태든지 노지에선 충분한 수분을 받아들여요. 그러면 겨울, 여름같이 물을 충분히 하늘에서 오는 비는 아니어도 그 조금인 습도만, 눈비만 가져도 식물이 생장하느라고 쓰는 물이 필요치 않기 때문에 충분하다 그 얘기예요. 근데 성장하는데 물을 주지 않으면 뿌리에서 물을 빨아올리지 못하면 성장 부분이 다 어떻게 되겠어? 다 스트레스 먹고 다 뭐 다 배고파서 처지고 난리들 치죠.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인위적으로 물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우스라고 봅시다. 그러면 1월 달에는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물을 꼭 주셔야 돼. 한 달에 한 번 물을 주는데 나무 밑에만 주는 것이 아니라 물을 준다는 것은 나무의 뿌리가 한정된 곳 안에는 전부 줘야 된다 그러면. 그러면 이 하우스에서 물을 준다면 저 나무 밑에만 줄줄이 주는 게 아니요. 거기다 물을 줘서 사방으로 흩어져서 모든 밭 전체에 물이 도로 뿌려졌을 때 노지든 하우스든 물을 한 번 준 거예요. 물을 한 번 준다는 것은 내가 경작하고 있는 밭을 전체를 적시는 것이 한 번 준 거예요. 기억들 하세요. 꼭 나무 밑에 주고 만족해 하시면 안 돼. 그러면 그 물을 얼마만큼에 주느냐. 중부지방에서 보통
노지에서든 하우스에서든 비가 안 왔을 때로 보면 열흘에 한 번 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열흘에 한 번을 꼭 날짜 맞춰서 주느냐? 꼭 날짜 맞춰서 주어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토양이 사질이면 일찍 물이 말릴 거 아니에요? 배수가 잘 되니까. 그럼 일주일에 한 번 준다든지 또 아주 고운 모래흙이나 아주 고운 입자의 황토흙이나 이런 경우에는 물이 잘 빠져 안 빠져? 안 빠지니까 열 이틀이나 열 사흘에 한 번 주거나.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토장에 따라서 물 주는 시기를 결정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마른 날 주시면 되는데 젖은 날 또 주는 건 과보고 과수고 다 말랐는데 주면 다 건수고 그렇다 그러니. 그래서 그걸 팁을 하나 드린다면 뭐 이런 정도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손가락을 이렇게 하나를 펴면 하나 둘 셋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엄지손가락이 있다면 요 한마디가 약 2cm 내외 돼요. 이것을 지표면을 파봐서 요 색깔이 마른 것이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 여기는 습도가 보이면 이때 물을 주시는 것이 팁이에요. 일종의 팁이야. 그러니까 아 내가 물 주는 시기를 내 밭에서 잘 모르겠다. 근데 내가 갖고 있는 밭의 건조하고 습하고는 다 알아 여러분이. 그렇지만 그래도 잘 뭐 새 땅을 만났다든지 보면 이런 걸로 테스트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팁이니까 파서 요만큼 말랐을 때 물을 줘야지. 아직 파봤는데 촉촉하면 물 줄 필요 없어. 그런데 이보다 더 팠는데 말랐어. 그럼 물 주기 늦은 거야. 그 늦었을 때 어떻게 식물은 생각하냐. 배가 고파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아 빨리 물 좀 주지 물 좀 주지. 모른 척하고 있으면 나무가 안 크고 병나고 힘이 없어지는 거지. 그래서 또 물 주는 날짜를 정해놓고 물을 주는 걸 게을리하시면 나무가 스트레스 받아서 아주 나쁜 농경으로 빠진다. 예를 든다면 노지에서 내일 비가 온다고 오늘 발표해. 아니 내일 비가 온다고 일기예보가 나왔어. 근데 오늘 물 주는 날이야. 얘는 물 줘야 될까? 내일까지 기다릴까? 예? 기다려. 물 줘야죠. 내일까지는 배고프니까. 내일까지 시달리니까 스트레스 먹으니까 배고프니까 우선 먹게 주시오. 그 다음에 내일 오는 비로부터 열흘 후에 말렸을 때 다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꼭 물은 절대 말리지 마라. 잠깐이라도. 이거를 강조하는 이유가 물을 안 주고는 대추나무는 길을 생각하지 마세요. 대추나무뿐만 아니에요. 모든 과수원은 지금은 다 물 줍니다. 심지어는 밤나무까지도 물을 주는 세상이 됐어요. 왜? 물을 주니까 그만큼 더 증산되더라 그 얘기야. 그렇게 중요하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물 주는 시설은 꼭들 하시는데 물 주는 시설은 이렇게 우리 하는 식으로 점적 호수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확실히 물이 들어가고요. 땅속 깊이까지 물이 들어가서 아주 충분히 그 늘 적당한 습도를 유지하고 있어서 점적 호수 하시는 게 좋고요. 샤워식으로 위에서 스프링클러로 하는 방법도 있고 또 밑에다가 스프링클러로 30cm 지면에 띄워서 하는 방법 또 저 분사호수를 주는 방법 어떤 방법이든지 물을 충분히 내가 얘기한 대로 전체를 깊이 준다면 방법은 다 같은데 점적 호수가 그래도 제일 쉬우고 또 여러분이 제일 쉬운 게 썸머 스타트 그 타이머만 하나 맞춰놓으면 쳐다볼 것도 없어. 스마트폰으로 해도 되고 그러니까 그냥 점적 호수를 쓰시도록 하세요. 비용도 한 번 하면 한 5년은 뭐 거뜬히 지나니까 그렇게 뭐 대충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이 많지만 시간도 그렇다니까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어떤 게 예. 요 하우스인데 예. 하우스에는 수성관계가
지금 대패기가 없잖아요. 예, 예. 대패기가 없는 수정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수정. 예. 수정이라는 건 열매, 예. 수분, 수정, 예. 꽃 결혼. 예. 예. 꽃 결혼은요. 이게 이제 자가 수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타가 수정이 있죠. 자가 수정은 나무가 있다면 자기 나무에서 암수가 결합돼서 꽃결혼이 되는 게 자가 수정이에요. 그런데 우리 천황대추는 이 꽃받침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 암수술이 다섯 개 내지 일곱 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암술이 있는데요. 암술 속에는 시방이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다면 요 숯꽃이, 숯꽃의 꽃의 그 꽃분이 요 암술에 크로스 되면 여기서 소위 결합이 돼서 꽃 결혼이 돼서 시방을 불켜서 대추가 되는데요. 우리 대추는 자가 수정입니다. 한 나무에서 되고 뿐만 아니라 자화 수정입니다. 자기 꽃에서 지네끼리 결혼을, 꽃 결혼을 해. 그래서 여러분이 벌, 나비를 여기 들어오지 않아도 다 결실이 되는 거예요. 참 천황대추의 장점이 많아요. 이 장점뿐만 아니라 그래서 다 품종 심으실 필요 없어요. 복조를 몇 개 심는다든지 무슨 슈퍼대추라든지 이름 없는 뭐를 심을 필요가 없어. 그냥 천황대추만 심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장점이 하나 또 있어요. 우리가 그 대추 하면 뭐가 제일 무섭죠? 핏자루병. 핏자루병은 우리가 안 걸려요. 왜? 내병성이 있어서 그래요. 천황대추의 큰 장점이 핏자루병이 안 걸리는 거예요. 이것만 갖고도 100점 박수 쳐줘야 해. 그래서, 이 핏자루병이 안 걸린다. 소위 미친갱이 병이라고 그러죠. 입자루 하나에서 세포가 강렬히 분열돼서 핏자루 같이 여러 개가 나오면 그 치료는 할 수 있어요. 치료약이 있어요. 뭐 테트라사이클린이라든지 마이신유로 해서 그것이 마이크로프로스라는 그 바이러스하고 세균하고 가운데쯤 되는 균이 있는데 그것을 잡기가 마치 바이러스 잡듯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주사로 해서 주는 약이 개발돼서 나왔는데 한쪽까지 이렇게 생겼으면 거기에 치료를 해서 수간 주사로 해서 잡을 수 있는데 이거 잡고 나면 또 여기 생기고 결국 2, 3년 만에 치료는 할 수는 있을 때 저렇게 하느니 잘라버리고 새벽목 심으세요. 멀리 갖다 불태워버리고. 왜? 우리는 1년생에 심으면 열어버리니까. 근데 우리 천황대추는 그거 안 생겨. 그게 얼마나 좋아요. 옛날에요. 생각해보세요. 앞뜰에는 대추를 심었고, 뒷뜰에는 감나무를 심었고, 그 뒤에 동산에는 밤을 심었어요. 그래서 조율 씨가 모든 과일 중에서 제일 쉽게 기를 수 있는 거예요. 풍산하게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그걸로 제사를 지낸 거예요. 우리 조상님들이. 그런데 대추가 어느 날 앞에 것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다 죽어버렸어요. 왜 죽은지 아세요? 1960년대쯤에 한국에 이 마이크로프로스라는 병해가 와서 대추나무 재래등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우리 이조 시대 때에도 대추나무 밭은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고은인이 밀양이니 대추가 그 옛날 이조시대에도 문헌을 보면 다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집 앞에 큰 나무가 있어서 벼락을 맞으면 벼락 맞은 나무 하나는 논 두 마지기 세 마지기 요거 바꿨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도장을 새기고 뭐 목기구를 하면 굉장히 비싼 가격에 팔렸던 거죠. 그게 싹 전멸된 게 이 핏자루병 때문에. 이것에서 해방됐으니까 염려 말고 심으시고 또 벌나비 기르려고 생각하지 말고
내 나무는 조그만 미풍에도 다 수정이 된다. 이렇게 각각 1mm 사이에 있기 때문에 바람만 살랑살랑 불어도 꽃가루가 다 수정이 된다. 좋은 질문 대답했습니다. 예. 또 저기 추석 때 지금 나오는 제품 같은 건 안 나와요? 아, 말로는 있다고들 하는데 실제로는 해보면 알이 작고 뭐 못 쓰는 쪽의 것이라 아직은 발표할 수가 없고 저는 굉장히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일찍 따는 것이 한 보름 먼저 따는 것이 지금 개발 중에 있는데 이게 1년만 더 해봐서 잘 되면 여러분한테 증식해서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수분이 과다하면 물이? 네. 아, 물이 과다한 것도 나쁘지만 또 메말른 것도 나빠요. 적당한 것이 좋은데요. 수분이 과다한 것은 언제는 괜찮으냐? 성장이 아주 빠르게 할 때는 수분이 좀 많아도 또 괜찮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 여행을 가고 싶다. 근데 오늘 물을 줘야지 되는 날인데 오늘 물 주고 여행을 10일 후에 가야지 되는데 한 닷새 후에 물 충분히 주고 갔다 오세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좀 땡겨서 물을 많이 주는 것은 성장기에는 괜찮습니다. 그 성장할 때가 언제? 가장 왕성하게 클 때가 5, 6, 7월이에요. 5, 6, 7월은 물을 훨씬 더 많이 줘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건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 저기 저 여행을 가고 싶을 때 베란다에 있는 실내 식물들 누가 식구가 와서 물 맨날 못 주잖아. 옆집 아저씨한테 줘달라고 하기도 어렵잖아. 요즘 세상이. 그럴 때는 세숫그릇에다가 담궈놓고 갔대. 왜? 언제? 왕성하게 자랄 때만. 그게 5, 6, 7월. 그러니까 물을 과다하게 줘도 괜찮은 것은 성장이 잘 될 때는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아니 저기 저 하우스에 이렇게 재채기가 있잖아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 그럼 겨울을 같은 때 이렇게 아 좋은 질문이에요. 자 저기 지금 개폐기가 있죠. 네. 저거 오늘 닫았습니다. 왜 닫았냐면 여러분이 오시는데 굉장히 추실 것 같아서 이렇게 난로도 큰 것도 준비해보고 그랬는데 그래서 저기 잠깐 닫았는데 저건 완전히 다 열어놓는 거예요. 매일 열어놓는 거예요. 아무리 추운 겨울이라도. 그런데 다소 막 영하 15도 이하로 내려갈 때가 덜어 있어요. 우리나라 중부지방에 남쪽엔 거의 없는데 그리고 한수 이북은 15도 내려갈 때가 꽤 있어요. 그때